자,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봉사개론 기출보건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 좀 있었던 문제예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뭐 되게 뭐 무난하게 갈수 있는데, 해석의 여지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이 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한데, 뭐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한 완벽하지 않은 대답, 그거에 대한 불안감, 뭐 불만족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제가 딱 보고 판단했을 만한 내용들인데, 또 그거에 대한 뭐, 반론도 있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복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좀 복잡한 게 많았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난이도 조절 용으로 나왔는 것 같은 문제들의 난이도는 또 상당히 높았어요. 이 정보공사론에서는. 지방직하고는 사뭇 좀 패턴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의 심화 내용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가능했었던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중간 과정 차치하고요. 아, 참. 복원할 때 앞으로는, 네, 복원할 때 앞으로 제가 복원을 좀, 제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앞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뒤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러 갔을 때 본인 수험 번호 뒷자리 두 자리 있죠. 수험 번호 뒷자리 두 자리에 해당하는 그 해당 문제들을 복원을 해다 주시면은 한 문제씩만, 한 사람당 한 문제씩, 과목당 한 문제씩만 기억을 해다가 해서 알려주시면은, 모이게 되면 그 꽤나 큰 힘이 되거든요.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완전한 복원은 정말 제가 이 문제를 뭐 국중에서 복원했다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실제로 한두 문제 정도 복원이 되어 있는데, 두개 지문이 복원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좀 심적 고통이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카톡, 메시지로, 아니, 카톡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뭐, 선물을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복원 작업, 뭐, 시험 보시고 오시면, 복원하실 때,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쭉 제보를 받아서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거를 완성된 형태로 해서 카페 공지를 하고, 또뭐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 강의도 좀 하고, 해설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요. 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정보 안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정보 안내 서비스는 이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서 중에는 박준식 교수님 책이 거의 최초고요. 그다음에 그 박준희 교수님 책에 주로 나와요. 주로 나오고, 다른 데서는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면 박준희 교수님 그 소개한 글 자체가 논문 자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논문에 대한 것이 좀 정리가 돼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쪽에서 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보죠. 가부터 볼게요.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신다. 자원 파일 등의 정보 자원은 도서관 외부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한다. 자, 자원 파일은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도서관 자체 생산 정보원으로 배워요. 이제 이 부분 자원 파일들 가서 보시면, 이 자원 파일이 보면 정보 파일 작성 유지라 나오죠. 해당 도서관 목적이나 이용자 특성이나 도서관 자체적으로 작성된 정보원이에요. 도서관 자체 작성입니다. 그래서 자원 파일을 외부고에 있는 곳에 썼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틀렸습니다. 간 틀렸고, 그럼 자,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는 외부 자원과 연결시켜준다. 이건 맞죠? 자, 원래 정보 안내 서비스는 도서관의 학술 정보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일상 정보의 정보 제공을 외부 기관에서 하던 내용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이 학술 정보 위주로 제공하다 보니까 외부의 생활 정보나 일상 정보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보완으로써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 소장하지 않은 자료는 외부 자원과 연결시켜준다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칼은 콜로라도주 타가서 타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칼은 콜로라도주의 서지 네트워크잖아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주, 거기에 서지 네트워크라고 하니까 콜로라도 나왔을 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요거는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박준 선생님 그 책의 1부인데요.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PPRLS라고 하는 이 자원 파일별 서비스 영역이 있어요. 얘네가 시행하고 있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게 박준생 정보 서비스론에서 286페이지 3판에 대한 내용인데,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요. 책에서 나오는 건데,
보면은 call이라고 하는 건 인스트럭 서비스, 자료 정보 기관, 사회 서비스, 디렉토리용 정보, CORSES 뭐 이런 거는 뭐 파이크스 지역의 성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정보, 클럽인가요? 지역 사회 내 클럽 기구의 이름 이런 거, 어떤 클럽들이 있다, 재밌네요. 이런 것도 해주고요. 캘린더인가요?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가는 교육 문화 오락 행사에 관한 날짜 시간 말 그대로 캘린더네요. 행사 지원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거예요. 데이케어. 타가사 타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타가사 타가 과정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게 칼이 아니라 데이케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건 컨셉 가지고는 안 되고 컨셉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개념 어느 정도의 그 지식도 있어. 사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었던 거죠.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시작점 자체가 시작점이 공공에서의 시작이 아니죠. 그 사회봉사기관, 사회서비스기관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최초는 영국에서 시작을 해요. 영국에서 그 정보 안내 서비스의 시초가 될 만한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사회봉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미국 공공도서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학습 정도 하나 추가할 만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 컨셉으로 푸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도 틀리고 라도 틀리고 가도 틀렸어요. 답은 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체 개발이고요. 방금 전에 봤듯이 데이케어 서비스고요. 사회봉사기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정보사회에 정착에 따른 교육의 재인식에 따라 등장하게 된 정보봉사의 이론. 이거는 뭐 우리 뭐 바로 알수 있는 내용들이죠. 뭐 자유이론은 이거 진보이론이고 최소이론이 이제 보수교육이론이죠. 답이 2번이죠. 중도이론은 뭐 중간적인 거고 참고과정이론은 6, 70년대 대세였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재평가된다는 거 재인식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건 최소이론. 이제 이 최소이론이란 표현은 롤스타인이 처음 쓴 거고요. 원래 이제 와이어는 이제 보수이론, 뭐 교육이론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잠깐 잡아보시면 이때 이제 주된 것이 바로 보수이론이었죠. 그다음 30년대 진보이론이 등장해서 진보이론이 등장하게 됐고요. 이때 교육이론, 우리 보수이론 이게 그때서 되게 최대한 성장했어요. 재밌죠? 이 최고로 보수이론이 성장했을 때 진보이론이 나옵니다. 1930년에 등장한 게 와이어의 주장이죠. 그다음 60, 70년대는 이제 이그 이념 싸움에 좀 식상했던 사람들이 참고과정 이론을 이제 밀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그 터커나 레더 같은 사람들이 참고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은 이 자유주의적 물결 때문인지 보수 이론에서의 그 교육 컨셉은 많이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되면서 재인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교육 이거 교육이 필요하긴 필요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이제 정보 활용 방법의 습득률이 되게 크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저 정보 시스템 성능 측정 척도는 재현율의 정의로 바른 것은인데 이거 과거에 국회인가에서도 잠깐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우리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그 앞에 뭐 기출문제들 사전에 나왔던 걸좀 보시다 보면은 이 문제와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니까 뭐 공식의 명칭을 줘, 그러니까 뭐 측정 척도를 명시하고 이거를 말로 썼을 때 어떨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야, 있었습니다. 꽤 있었다기보다는 뭐 물론 공식을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뭐 부적합률 공식 물어보기도 하고 뭐 배제율 구해봐라도 있었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주, 아주 트레이닝이 잘돼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판단하는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재현율은 시스템 내에 있는 적합 문언이 얼마나 재현되어 나왔는가. 그래서 리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현되어 나왔는가이기 때문에 검색된 적합 문언 수, 검색돼 나온 거와 시스템 안의 적합 문언 수.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답이 4번 재현율이 되는 거고요. 4번이 재현율이 되는 거고. 3번은 검색된 적합 문언수와 검색된 전체 문언수의 비율. 이거는 정확률이죠. 검색된 문언수와 검색된 부적합 문언수의 비율. 이건 잡음률이고요. 검색된 부적합 문언수와
시스템 안에 부적합 문의 수의 비율, 요거는 부적합률입니다. 얼마나 부적합한 문헌이 출력되어 나왔는가, 이게 부적합률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말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이 문제는 뭐 완성도가 이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복원 완성도가 완성도 높은 문제는 아닌데, 일단 브래포드 분산 법칙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꼭좀 봐두시고요. 그다음 뒤에 가면 뭐또또 법칙 하나 또 나오죠. 정보학에서 이 계량 서재학 쪽, 계량 정보학 쪽 법칙들은 필수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잘 나왔던 건 로트카랑 지프예요. 근데 브래포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감기는 의외로 안 나와요, 별로. 별로 안 나왔는데, 이 사람 이름 달고 있는 법칙 세 가지 있죠. 그거는 참잘 나옵니다. 자, 일단 봅시다. 두 주제 분야에 발표되는 학술 잡지 기사를 계량적으로 조사했고요.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의 과학 잡지에 분산돼 출판된 여러 논문들은 공통적인 분포 현상을 나타내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떤 분산 출판 분포 현상, 이런 거예요. 분포 현상. 분표라고 되어 있네. 오타네요. 분포 현상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문헌상에 나타난 단어 빈도에 따라 문헌의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세균어의 자동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요건 이제 지프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복원 내용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빈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법칙 자체에 대한 설명을 섞어서 물어봤구나. 이제 이런 판단이 돼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지프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 지프레포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기 힘들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말로 설명하는 거 서술 법칙, 그 다음에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 그래프 법칙, 이렇게 두 개의 법칙으로 묘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교재에 서술 법칙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가서 볼게요. 이게 뭐 이렇게 1대 n 대 n 제곱 대 n 세제곱 이런 표현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서술 법칙과 그래프 법칙. 제가 방금 따온 말인데, 서술 법칙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서술 법칙이에요. 이렇게 말로 하나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프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래프 법칙. 그래도 그래프도 하나, 둘, 세 개의 그래프를 사용해서 법칙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로그 같은 거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참 어떻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로그 함수나 이런 것들 보통 사용할 때 편차가 너무 크면은 로그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각을 줄인답니다. 각을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건 보통 J커브 비슷한 이제 뉘앙스가 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렇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지프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답 선택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과 비교한 DBMS의 장점으로 틀린 거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제 교재에 보면은 파일 처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 뭐, 요런 거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책 내용에. 이게 이제 우리, 그 제가 수업 때 탐색기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거고요. 이게 전산에 대한 어떤 전산 지식이 살짝 있으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DBMS. 자, 일단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탐색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탐색기.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그 탐색기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데이터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중복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탐색기를 한동안 계속 이제 파일 폴더 만들고 관리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뭐 템포러리 파일 만들어서 넣었다 지우고 뭐 이런 과정을 한 3, 4년, 5년 뭐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유틸리티가 하나 있어가지고 돌려봤더니 탐색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중복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이건 데이터 중복. 이거 500메가 넘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 들어가 있었던 파일들도 있고, 네. 중복 파일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효율적 관리, DB 형태로 한다면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일단 데이터 백업 복원, 데이터 관리 기능 향상되는 거 맞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서 보안성이 향상된다도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 파일 정보가 다 등록이 돼 있고, 그 등록돼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게 중앙 통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자, 답이 4번이에요. 시스템과 데이터 사이의 독립성이 감소한다. 이게 틀렸고요. 독립적으로 관리가 돼요, 서로. 시스템과 데이터에서의 독립적 조정돼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대로의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파일도 이제 시스템 파일을 갖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DB 안에는 시스템 파일의 종류가 그 모양이 들어가 있고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라서 독립적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생각해 보실까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기 살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관리 어떤 업체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게 나을지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관리 업체에다 맡기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게 DBMS의 장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유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지 관리가 어렵고 파일에 대한 정보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있어서 다 흩어져 있어요. 변경할 때 각각 파일의 내용 반영이 되거든요. 동일 데이터 여러 파일에 중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이 다를 경우 응용 프로그램도 바꿔야 돼.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가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저장돼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요. 아까 아파트 관리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 최소화도 있죠.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입니다. 이 무결성이 뭐냐면 이 파일이 혹시 저기 뭐 어떤 그 변조, 위변조 뭐 이런 거 잘못된 실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 변경될 때 이게 정당한 과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는가까지도 컨트롤 해줘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중앙집중식 관리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 기능, 뭐, 백업 같은 것들, 그것도 잘 됩니다. 당연히 장점이니까 좋은 말 잔뜩 들어가 있겠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용자 교육 계획 실천 시 교육사서가 숙지할 개념과 인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해석의 여지도, 이거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이거는 이분들이 다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최소한의 대학, 뭐랄까요, 조건을 만들었어요. 이 보기 지문 자체는 복원이 안 됐어요. 이 선택 지문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이 중에 두 개를 골라라였는지, 뭐, 였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문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용자 교육 계획 실천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랑가나단의 이용자 시간 절약에 대한 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용자 교육에 있어서 교육사서가 숙지해야 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랑가나단은 모든 뭐 도서관 경영에도 뭐다 되고 하지만 이용자 시간 절약에서는 뭐 보통 우리 분류 쪽에서도 얘기를 하죠. 얘는 약간 삼각형적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ISP6는 절대 맞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용자 교육을 할때 뭐가 필요하죠? Information Search Process잖아요. 정보 추구, Information Search Process, 이용자가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교육자로서의 사서, 이게 이제 그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자로서 사서는요, 로스타인은 진보 일언학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기억나시나요? 그 와허카 뭐 이런 귀여운 거 로스타인 나도 맥주 한잔뭐 이랬었던 거 그런 암기법 얘기했을 때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사서라면은 로스타인이 교육자로 사서가 교육자로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진보학자와 연결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로빈슨이에요. 로빈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교육자로서 사서를 얘기한 사람은 로빈슨입니다. 그러니까 로빈슨 윈저 스퍼퍼드 터커 레더 이런 사람들 배웠잖아요. 이게 보수 이론학자들로. 그래서 거기선 로빈슨으로 연결돼야지 맞죠? 다는 그래서 틀렸고요. 교육 목표 분류에 블룸이 나온 거전 요거 보고 좀 놀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 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라가 들어가지 맞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아, 블룸은 교육학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육학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전공책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전공서적 중에서는 리터러시 책, 정보활용 교육론, 뭐, 이런 책들 있죠? 이병기 교수님 쓰신 책이라든가. 그런데, 교육학에서 이제 교육 목표의 진술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나오고, 블룸 엄청나게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 관련된 부분의 어떤 방법론을 만들고 제시하는 데서도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상당히 이제 발전적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영향력이 현대 교육학에 있어 어떤 방법론에서는 영향력이 되게 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가 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이름인데 모르는 이름 하나가 슥슥 들어가면서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 보여요. 국중에 이때 2014년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학습도 좀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여기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용자 시간 절약이라고 하는 랑가나단의 주장에서는 분류나 장소 관리에서 특히 장소에는 적시, 적서, 적자 이런 개념에서 사용됐던 것들이고 이게 이용자 교육 시에 적용될 만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교육자료사서는 로빈슨이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빈슨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린의 논문에 대한 논평에서 사서는 단지 책의 보관자가 아니라 교육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자가 돼야 된다. 그럼 조심하셔야 될거 그린이 사무엘 그린 있죠? 사무엘 그린이 진보 이론 학자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로스타인이 진보학자인 건 맞습니다. 교육 목표 분류가 이제 블룸이에요. 학습 목표를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하는 방식은 블룸에 의해서 더욱 체계화됐고요. 그래서 교육은 어떠한 뭐 이번 뭐 학습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학습 목표를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한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쓰자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룸 학습 목표 진술 방식은 오늘 초중고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이연 목적 분류표의 근간이 되었고 교육 목표 분류학을 정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에 대한 것도 왜 자꾸 이런 교육학 쪽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나 리터러시 때문이에요. 리터러시 때문에 이런 인들이 종종 나오니까 블룸도 그냥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뭐 굳이 찾아서 거기를 깊이 파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블룸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무엇이 대표적인 어떤 주장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이 문제 되게 논란도 많고 문제가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었어요. 복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 댓글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는 뭐 연방법원에 대한 질문이냐 아니면 미국 뭐 헌법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냐 뭐또 어디는 즉답형 정보원이냐 아닌 뭐 어디는 또 즉답형이냐 아니란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렷한 정보가 필요하긴 했는데 여기도 또 역시 이제 저도 정리를 이제 교통정리 다시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풀어야 될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정보원에 대한 제시를 좀 봤는데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문을 만들었어요. 특히 연방법원에 대한 정보 나오잖아요. 법률 관련된 정보는요. 즉답형 정보원으로 볼 수도 있는, 대부분 다 즉답형 정보원. 그러니까 특히 법령 자체를 직접 볼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즉답형 정보원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미국 정보의 판례, 연방법원 판례 이런 거 있죠. 미국은 17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뭐 그땐 조선시대였으니까 판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이 쌓여온, 미국은 거의 소송의 나라라고 부르죠. 쌓여온 이 판례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또 법률 체계상 하나의 큰 주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법과 독일법 이두 개가 이제 대부분, 그래서 영미계 법과 그 독일계 법령 이두 가지의 계통이 있거든요. 법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영미계 법에 있어서는 이 미국법의 어떤 판례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게그 소송 걸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정보원이자 원 내용을 바로 볼수 있는 정보원이 바로 넥시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값 해요, 얘네들은. 이름값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렉시스로 보시면 돼. 여기서 이 문제선 100% 렉시스가 나오고요. 렉시스이고요. 그럼 각각 정보원에 대한 특적의 설명들 잠깐 뭐 제가 드려보면은 앞으로 이 법률 정보하면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로우앤비 이거 국내 거예요. 국내 법률 정보 어떤 포털 같은 느낌으로 우리나라 중심 제공이 되고 뭐 외국 거보다는 국내 대표 어떤 정보원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법률 정보 검색을 하잖아요. 도서관법이나 뭐 이런 거 검색을 하게 되면은 로우앤비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이버랑도 어떤 어느 정도 조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로우라고 하는 거 있죠. 인포로우라고 이거는 인포로우란 이름을 쓰고 있는 서비스가 좀몇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특히 근데 그중에서 제일 큰 거, 뭐 하이라이트 제일 많이 되는 거, 신뢰도 제일 높다고 볼 만한 게 이제 영국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 법률 정보 검색 지원을 하는 어떤 사이트 서비스예요. 그런 거였고, 또 어떤 분은 뭐 인폴로우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무슨 메뉴 어디 밑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있던데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따지기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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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렉시스든 웨스트로우든 뭐 인포로우든 아니 뭐 심지어 로앤비까지 또다 제공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로앤비도 보면은 외국 뭐 정보 링크를 걸어서 서비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봐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된 서비스가 뭐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요 특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 했을 때, 아, 그 친구 안경 쓴 친구, 머리 긴 친구, 뭐 이런 식의 것들로 그 사람을 파악을 해야지, 그 친구도 알고 보면 사실 마음이 착해,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정보원도 그 정보원을 딱 거기서 제공했을 때 가장 자기네들이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뭔지, 이거예요. 여러분, 김밥 천국하면 김밥 생각나요? 라면 생각나요? 김밥 천국하면 김밥 생각나잖아요? 그게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기서도 뭐 돈가스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펄로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특징이었어요. 영국 거다라는 거, 일단 영국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렉시스, 이게 이제 연방법원, 주법원 판결문, 이런, 그러니까 어지간한 판결문, 이거는 다 여기 있어요. 아주 비싸고요,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웨스트로우, 지금 뭐 복원해 보면은 인포로우였라고 주장하셨던 그 복원도 있었고, 웨스트로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게 웨스트로우인가 인포로우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런 그 느낌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복원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여기는 웨스트로우는 좀 특징이 뭐냐면 법률 정보 플러스 알파가 좀 되게 많아요. 사회과 경영 경제 분야의 정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로우 법인데 되게 많네, 다른 것도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웨스트그룹 프리미어 온라인 리서치 서비스고, 권위 있는 유력 온라인 리서치 서비스라는 것도 재미있는 표현, 그 부분이죠. 그래서 유력한 법률도 되지만 비즈니스 정보원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로의 특징은 법률 및 비즈니스. 물론 법률 정보, 법률 판령, 뭐 판례, 법령, 행정부 자료, 변호사 프로파일, 조약, 협정 등 이런 거다 된다 얘기도 나오고요. 항상 이런 거볼 때는 대표적 서비스가 뭐냐, 중심적으로 볼게 뭐냐,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리걸 트랙, 이것도 이제 앞에 리걸이 있으니까 볼 만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 법률 분야 연속 권행물, 일반 출판물, 신문 서평, 법률 전문 출판물,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소스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대한 판례 정보에 대한 직접 원문에 대한 원문을 보는 것이 직접적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법률 관련 소스들을 얘네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특징인 정보원이었던 거죠. 만약에 논란이 된다면, 렉시스랑 웨스트로우가 이제 복원이 됐다면, 웨스트로우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왔다면, 둘이 부딪힐 수 있는, 해석상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보면은 이게 뭐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인포로우라고 나왔던 말이 조금 더 많아서 인포로우로 제가 정해서 문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참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렉시스였고요. 가능한 어떤 대표 정보원 위주의 질문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검색인데요. 정보 검색인데, F, 문헌 F와 뭐 G 사이의 서지 결합도로 바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림은 아마 이렇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 그림은 이렇진 않았을 때는 제가 이제 어차피 어떻게 식으로 나왔는지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그림만 좀 바꿔갖고 문제를 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옛날에 임용시험에 한번 출제됐었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뭐제그 문제풀이 때도 보시면은 이제 그 정영민 교수님 책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정영민 교수님, 옛날 정영민 교수님 책에 보시면 나왔었던 그림도 있긴 있는데, 그걸 넣을까 이걸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로 넣습니다. 이게 그림이 그거보다 좀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실제 출제된 그림은 이 정도 복잡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잠깐 보면은, 문헌 간의 인용 패턴을 나타내는 인용 문헌망인데, F와 G의 서지 결합도입니다. 서지 결합도는 이 후반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위쪽 위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F와 G 사이에 서지 결합되면 둘이 같이 인용, 둘이 F와 G가 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네개 중에 뭔가를 보는 거죠. 그럼 둘이 같이 인용하는 건 B 하나, 그 다음에 F와 G에서 같이 올라가는 건 C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요거 개수만 세면 되는 거죠. 여기 요거, 여기 요거. 그러니까 서지 결합도는 2가 됩니다. 뭐 너무 간단하죠? 서지 결합도는 2가 되고요. 요거 난이도 한 조금 더 줘서 만들면 이제 서지 결합도와 동시 인용 분석, 동시 인용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동시 인용도면은 요쪽으로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 이건 이제 임용시험에 나왔던 거고 답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지 결합도는 2, 동시 인용도는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이 아닌 거, 이거는 진짜 맨날 외워라, 외우자, 외우자, 외우자 했었던 거고. 또 수업 때도 뭐 키스트, 카이스트, 캐리스, KKK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우리말로 나올 테니 알아둬라 했는데 진짜 우리말로 나왔죠? 뭐 그냥 아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하면은 뭐 캐리스고요. 근데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라는 건 없죠.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없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이것도 제가 그 초대 대법원장님 뭐 그죠 가인 김명로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순창 얘기했었고 예, 거기가 농촌이지 않니 뭐 이러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법원도서관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같이 말씀드렸었고요. 뭐냐 이거 복원도 한국 농업 무슨 도서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런 도서관은 없어요. 원래 정식 명칭으로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뭐다 알고 있는 기관들이죠. 키스티. 그래서 보시면 8개 기관 답은 2번이죠. 없는 기관이었으니까 자, 다 검색할 수 있는 게 국가대표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원들 8가지. 국가지식 포털이 있었다가 최근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없어지 국가지식 포털이 없어지고 data.go.kr로 이제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data.go.kr은 이제 아마 링크드 LOD 하죠. 링크드 오픈 데이터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정부 3.0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서비스가 이제 이동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 한국 뭐 과학기술원 전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요, 각각 기관들의 약어 좀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참고 서비스 업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논란이 있을 만한 게딱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애매하네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건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해외 학술 잡지 원문 복사 서비스를 했고요. 잡지 복사 문헌 배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 이름은 인젠터 커넥터로 바뀌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는 맞으나 명칭은 다른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칭이 다른 상황.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복원이 안돼 있어요, 전혀. 그래서 이것도 딱 떨어지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딱 떨어지게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명백하게 아닌 것과 명백하게 맞는 것으로 구별을 좀 해놓고 넘어가면은 곤란하게 내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외국 전자전을 공동구매를 위해서 하는 이게 이제 전자전을 공동구매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캐슬리랑 에이스. 요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캐슬리가 그 어디죠? 키스트에서 하는 거고 캐리스에서 하는 게 에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는 뭐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코사는 또 지금 해체 분위기예요. 이제 이 기관 없어지는 분위기가 돼서 이제 그 광주과학기술원 주축돼서 만들었던 이 코사 있죠. ASP 서비스 진행했었던 거. 요것도 점점 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가는 명백하게 틀려요. 명백하게 틀리고요. 그럼 가가 들어가 있는 건다 날려야죠. 그럼 이제 라는 볼 필요도 없게 맞아요. 그죠? 가상 참고 서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IPL2에 접속하였다. IPL2가 이제 그 인터넷 퍼블릭 라이브러리니까 가상 참고 서가 맞죠?
라는 뭐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럼 다 아니면 나중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국내 연구 보고서를 보려고 NDS를 이용하였다. NDS를 가면은 여러분 그 보고서 메뉴가 아예 따로 있지요. 나가 맞습니다. 그러면 가가 없고 나가 들어가 있는. 가가 없고 나가 들어가 있으면 나와 나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 지문도 복원되면 정말 좋은데, 그럼 제가 아 이런 식의 의도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해설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것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명백하게 답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이 다도 맞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2번도 답이 되지 않냐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는 답이 분명히 하나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답이 분명히 하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했어요. 문제가 오류일 수 있잖아요. 오류라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오류 신청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 공개를 왜안 할까요? 국정 문제 같은 거 공개 왜안 할까요?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래요. 이의 신청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처리도. 그렇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공개도 되지 않는 문제에 이의 신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문제가 오류가 나도 우린 맞춰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계속 가능성 높은 방향으로 생각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의 판단이 또 필요한 문제가. 이것도 제 해석이 또좀 들어가 있고, 뭐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문제이긴 한데, 차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일단 가는 명백하게 틀렸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웅커버가 인젠타의 옛날 얘기니까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럼 이건 삼각형이에요. 해석의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면 삼각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는 삼각형과 동그라미예요. 나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고요. 그럼 명백하게 맞는 건 4번인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문제가 그지 같아도 우리는 찰떡같이 맞춰야 돼요. 아, 그래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판단해 보셨을 때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했을 때는 그건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그런 식의 연습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4번입니다. 해외 학술지 원문 복사에서 웅커버 신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말이 이제 틀린 거로 전제가 돼야 되니까, 위에 제 조건 안에서는 인젠타에 하거나 BLDSC에 하는 게더 맞아요. 원문 복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죠. 색인어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끝나요. 전통적 분리어 모형. 적합 문항과 부적합 문항으로 구별하니 완전일치 논리 모형. 이건 뭐 아주 그냥 5초 내로 풀수 있는 문제죠. 너무 쉬워 혹시 문제가? 라는 느낌이 드는. 예, 확률 모델이나 일반 벡터 공간, 베이지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확률 모델 우리 저기 뭐서 배웠어요? 이 베이지어 네트워크가 확률 모델하고 같이 있었죠. 확률 모델, 그 다음에 추론망, 그 다음에 신념망, 그렇죠?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고고랑 같이 있었던 애입니다. 베이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일반 벡터 공간 모델하고는 뭐, 잠재 의미 색인. 그 다음에, 잠재 의미 색인하고 저거 있었죠? 신경망 검색. 예, 그런 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답은 뭐 2번으로 가볍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나머지들, 뭐, 벡터랑 확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일치가 아니라 유사도 매칭이거든요. 유사도 매칭.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일치란 말을 매칭으로 바꾸셔면 뭐좀더 익숙한 말이 표현이 될 거예요. 완전 매칭, 유사도 매칭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용어 매칭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용어 매칭 쪽에 이제 이런 컨셉이 대부분이고요. 뭐 이건 많이 봤죠. 완전 매치, 부분 매치, 위치 매치, 범위 매치. 근데 유사도 매칭에 가면 벡터 공간 확률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유사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베이지어 네트워크도 일종의 뭐죠? 유사도 매칭입니다. 또 하나,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뭐 제가 다른 기출문제 해설이나 이런 거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벡터 공간 모델에서는 용어 가중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용어 가중치. 근데 확률은 왜, 확률에도 어떤 빈도와 함께 용어 가중치를 쓰니까 용어 가중치 아닙니까? 거기서는 용어 가중치가 아니에요. 확률 모델에서는요, 적합성 가중치라는 걸 써요. 용어를 가지고 빈도를 추출해서 적합성 가중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levance weighting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에 용어가중치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용어빈도의 기하에서 유사도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용어가중치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용어빈도의 기초에서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그건 relevance 가중, 그 웨이팅이 되는 거예요. 적합성 가중치, 예,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학적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공학적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학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힘드니까 그 선, 깊이 선까지는 더 들어가진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알아둡시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이 문제는 질문에 대한 문제죠. 질문에 대한 문제. 이건 뭐 사례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 질문 유형이 다른 하나. 노인복지에 관한 자료는 어디 위치해 있나요? 이거 어디 있느냐니까 지시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시형이네요. 소득공제는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됩니까? 기관명을 찾아서 알려주면 되죠. 이건 즉답형이네요. 미국이 2차 대전을 참전한 데는 언제입니까? 즉답형이죠. 헬륨의 전자 몇 개입니까? 즉답형입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이거는 지시, 즉답, 즉답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니까. 뒤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이거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좀 있던 문제인데, 지금 조정을 할까 하다가, 복원이 딱 요렇게 돼 있길래, 복원이 딱 요렇게 돼 있길래,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해봤고, 이용자의 모호한 질문이라든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참고서사의 두려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대한 사소의 무지 등에 대한 말은 책에 있어요. 이 말을 이제 교재에서 어느 정도 이거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엄밀하게, 자, 똑같은 기준으로 얘네들을 바라보면, 이제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들에서 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모두 다 이건 모두 다 탐구 면담 실패 요인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알수 있는데, 지금 이 조건대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딱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저기, 내용이 봤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중에 답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면은, 자,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녀석들과 해석이 안될 애들 중에 뭐가 답이 돼야 될까요? 답이 4번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던 분이, 회원분 한 분이 카페에서 이거 모두 다 답이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랑 뭐 이렇게 댓글로도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그분은 이제 이게 다 실패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답을 물어봤는데, 뭘 답으로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답을 해줘야 됐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 묻지 마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건 무엇이냐? 4번이다 했던 거예요. 상대적인 판단에 대한 것이었던 거죠.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둘다 이게 관점이 어느 정도 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스위치를 상당히 높여버리면 스위치 그, 저, 그 판단치를 판단에 대한 적 우리 이 정답에 대한 판단치를 높이면 모두 다 답, 이건 모두 다 요인이 될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밀치를 좀 낮추고, 이 중에서 무엇이 답에 더 가깝냐, 틀렸다고 한다, 실패 요인에 뭐가 더 가깝냐고 본다면, 그럼 4번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수 있었던 부분이고. 왜냐면, 사서들이 질문을 하는 케이스는, 일단 이용자가 뭐부터 시작을 하죠? 이용자의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사서의 질문은, 개방, 중립, 폐쇄형의 질문으로서 최소한 모호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와의 어떤 대화, 우리가 어떤 진단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진단을 한다 했을 때, 진단 실패 요인이 사서의 모호한 질문이겠냐, 의사의 모호한 질문이겠냐 이거죠. 이용자의 모호한 질문? 환자의 모호한 어떤 뭐 표현?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했어 있었지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이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정말 좋은 문제 하나도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로만 답을 볼 때, 답을 찾았을 때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1, 2, 3번은 책에 이 말이 있어요. 요 비슷한 멘트들, 해석하자면 거의 똑같은 멘트 그 뉘앙스의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제일 거리가 좀 있어요. 4번에 대한 건 이건 해석의 여지죠. 해석의 여지.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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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였어요. 이제 X가 없어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좋지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복원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렸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제가 해야죠. 뭐, 점쟁이도 아닌데 하려니까 힘들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뭐 엉뚱한 좀 그렇지만 4번. 자, 다음 문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이거는요. 딱히 포인트 잡기가 쉽진 않은 문제인데, 딱히 포인트 잡기 쉽진 않은 문제인데, 대충 뉘앙스 파악이 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복원도 이렇게 명확치는 않아요. 명확치는 않은데, 대부분 지식은 이렇고, 정보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의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 맥락상 읽을 수 있는 그런 감각들. 그게 있다면은 이 문제는 풀수 있어요. 먼저 풀수 있었던 겁니다. 뭐 출처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책은 제가 못 찾았고요.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전공책에서는 잘안 나올 거예요. 제가 어지간한 건다 찾아봤는데 전공책에서는 잘안 나올 거고, 아니면 정보사회론이나 이쪽에서 나오면 모를까 쉽진 않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일단은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돼 있잖아요. 자, 봅시다. 정보는 수동적이고 지식은 능동적이다. 뭔가 정보라고 하는 거는 변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들을 읽어보자고요. 특히 이거랑 안 맞아요. 정보는 동태적, 지식은 정태적. 이거랑 수동적, 능동적 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것, 가와 라는 이 뉘앙스상 공존할 수 없어요. 가와 라는. 그럼 4번은 일단 안 됩니다. 4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죠. 지식은 사실에 대한 것이고, 정보는 사실에 대한 것이고, 지식은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다. 지식은 인과관계로서 어떤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보는 아직 사실에 대한 것,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사실인 거예요. 지금까지 정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정보의 개념 정의를 내렸을 때, 아직까지 정보는 정의가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정보는 정의가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봤냐면, 보통 맥클럽 같은 사람이 했던 내용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 의사결정에 가치 있는 데이터, 뭐 요비츠 같은 사람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을 가지고, 어떤 팩트 사실을 가지고 가치와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 어때요? 다이나믹하죠. 동태적이죠. 그리고 지식은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안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어떤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거라고 했었죠. 관계가 벌써 맺어진 거예요. 정보와 정보는 따로따로 막 산발적으로 생기고, 어떤 때는 뭐 필요했다가 어떤 때는 필요 없다가 이런 것이 막 산발적으로 생기는 단계가 정보거든요. 근데 이게 안착되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체계적으로 굳어지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정태적이죠. 그러니까 가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안 맞네요. 그럼 가가 빠지고 라가 들어가 있는 거. 가가 빠지고 라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정도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2번 정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단을 좀 해나가시면, 이게 이제 그 연습이 많이 됐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런 판단 방식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은 되게 좋은 거죠. 자, 또 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보는 적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때로는 단명하는 반면 지식은 영속적이고 중요성을 갖는다. 자, 적시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적시적서 적사에서 그런 적시와 같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이 정보인 건데, 이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은 상황에 대한 정보거든요. 넘어가게 되면은 정보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시성이기도 하면서 한시성이라는 거, 또는 휘발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정보의 일반적 특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단명하는 반면, 그래서 단명하죠. 때론 어떻게 보면 때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론 뭐 가끔 이제 단명하는 표현입니다. 지식은 좀더 오랫동안 사용되죠. 왜냐하면 일반화됐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정보의 어떤 체계성과 비체계성, 그런 거, 그 다음에 한시적인 정보, 그 다음에 고정적인 지식,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상의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 요 가와 라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충돌납니다. 복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는 충돌나게끔 되어 있어요, 말이. 그럼 가와 라가 공존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 이런 선택형 문제는 줄여나가는 그 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에는 그 애매한 이렇게 지문을 섞을 경우도 종종 있지, 가끔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두 번에 줄이다가 바로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더 많았었죠.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답은 아까 2번이었죠?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벡터 공간 모델이라는 설명으로 바른 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서 학습 내용 하나 더 들어갑니다. 초기 질의를 시작으로 검색 결과를 평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질의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질의 확장 방법을 반복으로 사용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질의와 문헌간에 나타나는 용어들의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벡터가 우수한 검증을 초래할 정도로 식별력을 가지는 질의나 문헌을 표현할 다수의 용어를 필요로 합니다. 적합성 피드백은 로치오 공식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로치오 공식. 저도 요걸 로치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로치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책에 로치오 나오지도 않아요, 잘. 우리 저기 많이 보는 이수상 선생님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로치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로치오 공식은 보고 나서 어이쿠야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심화 과정이고 학부생들이 이걸 배울까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대학원에서도 아주 테크니컬한 영역, 공학적 접근을 할때 로치오 공식이 나와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를 세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학습 파전 차원에서, 이건 뭐, 물론 이것도 복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지문 복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학습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 벡터 공간 모델에 대한 추가 학습입니다. 공부하세요. 자, 벡터 공간 모델은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죠? 벡터 공간 모델에서 이 그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각도 값이 잦은 거야. 까지가 학부 수준과 기본 수준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 벡터 공간 모델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이게 벡터 공간 모델 누가 개발했다 그랬죠? 썰튼이 개발을 했고, 썰튼의 무슨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데서 개발했어요. 스마트 시스템에 이게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어지간한 정보 검색 엔진들, 인터넷 정보 검색 엔진들이 옛날엔 퀄리티가 진짜 떨어졌대요. 근데 이 썰튼 덕분에 이 벡터 공간 모델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썰튼이 여기서 이제 그 벡터 공간 모델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순위화 기법, 독특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순위화라기보다는 그 적합성에 대한 확장 방법, 요게 이제 그 적합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는 적합성 피드백 하면 자동으로 되면 적합성 피드백이고 수동으로 되면 뭐 사용자 피드백이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요, 구글링해서 찾아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자, 이게 이제 썰튼이 구현한 그 시스템인가 봐요. 누군가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찾고 싶었어요. 자전거. 자전거 아니면 바이크겠죠. 근데 나는 실물에 대한 사진을 찾고 싶었던 건데, 실물에 대한 사진을 찾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지금 실물이 아니라 그냥 그 잡지에 대한 거고, 잡지에 대한 거고,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검색 결과 화면인데 여기서 한번더 선택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어 라고 클릭을 하고 재탐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재탐색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런 거 보세요. 아까 처음보다 검색 결과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됐죠? 지금 방금 한게 적합성 피드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 검색 결과에서 내가 요거 하면 좀 찾아줘. 그러면서 검색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되게.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머리 좋다. 아, 확실히 이쪽 사람들, 이거 하시는 분들 참 이런 머리 되게 좋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적합성 피드백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죠.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조차도 귀찮아하죠. 여러분 구글에서 이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면 내가 더 찾아줄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많이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순위화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수도 랭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라인드 랭킹이라 그래서 무조건 상위 몇 개를 가지고 상위에 그냥 요몇 개가 분명히 적합한 문헌일 테니까 그걸 가지고 모르게 한번더 돌리는 거예요. 순위화를.
그러면 좀더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기법들인데 이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을 제가 별못 봤어요. 하여튼 요게 이제 적합성 피드백에 대한 그림입니다. 구글 가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적합한 문헌과 이거죠. 적합한 문헌이라고 선택한 것과 부적합한 문헌이라고 선택한 것에서 어떤 수정 과정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물어보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검색 결과를 봤더니 내가 판단했을 때 적합 문헌이 있고 부적합한 문헌이 있고 지리는 요쯤에가 있었어요. 지리는. 그러면 이 부적합한 문헌, 적합 문헌 쪽으로 이 지리가 이동을 해야 지리가 좀더 이동을 해 가야 어떻게 적합 문헌에 가까운 이 쿼리가 이제 수정되어 자동으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쿼리가 수정돼야 되겠죠. 요걸 클릭했을 때 요게 나오게 하려면 요게 자동으로 수정되어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컴퓨터한테 이걸 시킬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썰튼이. 썰튼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 하나, 그 썰튼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성능이 좋아지니? 그래가지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거를 갖다 막 실험을 돌려봤대요. 이런 공식, 저런 공식 막 넣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막 넣어봤는데 그 썰튼 제자 중에 로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로치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로치오가 쌤 이거요 이 부적합한 문헌이 더 가깝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 요거 빼면 될것 같은데요. 큰 각도를 작은 각도에서 빼버리 작은 각도를 빼버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합 문헌다가 더 가까운 애들로 지리가 이동하게 되고 이 지리의 이제 표현 자체가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적합 문헌이 가까워지니까 얘네들이 출력되어 나오겠죠. 이 각도가 바로 B에서 A를 뺀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한 문헌에 잘못 가 있는 지리의 각도를 적합 문헌 쪽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됐을 때 이해 못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 못할 내용이 이거죠. 이런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오는데 뭐 저도 이건 뭐다 이해 못합니다. 이런 식의 공식을 가지고 뭔가 좀 빼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빼주고 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로치오 공식을 찾아보면은 이거보다 단순한 공식도 있고요. 더 복잡한 공식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또 공부해봤던 공식은 이거보다 좀더 단순한 공식이었어요. 네. 또 복잡해진 것도 꽤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컨셉과 설계하고 큐레이션 쪽이기 때문에 아,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든 거구나. 라는 거 정도. 그리고 아, 이게 적합성 피드백이구나. 이렇게 포뮬러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그 수학적 아이디어 없으면 못 하고요. 그쵸? 수학적 아이디어 있으면 못 하고. 뭐, 물론 이런 거, 최대한 컨셉은 좀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아, 아이디어 없으면 못 하고 이런 공식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우리가 해야 될 영역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 정도의 것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벡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랑 로치오 공식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 적합성 피드백의 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각도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각도 값으로 계산하는데 이 각도의 값을 계산할 때 유사 코사인 계수 같은 걸 쓴다 그랬었잖아요. 유사 코사인 계수 등을 쓴다고 돼 있었고, 그 유사 코사인 계수를 적용하기 바로 전에 적합성 피드백으로 선정됐었던 문헌들을 자동으로 순위화할 때 각도 값에 따라 이렇게 순서가 출력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각도 값에 따라 순서가 출력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저기, 뭐시냐. 그 각도 값에 대한 순위 출력이 되기 전에 로치오 공식이 적용되어서 이거를 줄여버린 각도의 값이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긴 하지만 뭐 이거 아주 심한 내용입니다. 아주 심한 내용인데 말이 나왔으니 어떡합니까? 로치오 공식. 그게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한 어떤 포뮬러였던 거죠. 이거 말고 뒤에 또 하나 더, 또센거 하나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답은 4번입니다. 그냥 로치오 공식이 뭐 적합성 피드백에서 사용됐던 거야. 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공식이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도서관 상호대차 문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조금 멘트를 좀 손을 본 거예요. 그, 뭐, 문어, 상호대차 서비스를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뭐, OCLC가 서지 네트워크의 이름이지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문을 두 가지로 다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 요 문제에 맞춰서 보시면, OCLC와 BLDSC가 문헌 배달 서비스 제공 기관, 뭐, OCLC도 IL, OCLC ILL 있으니까 상호대차도 되고, 문헌 배달도 되는 기관이죠. 자, CDWA, 이거 차, 딱 보고 한 3초 정도 머뭇했어요.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거 저기 그, 메타데이터 스키마죠? 예술 분야에서 봤던 메타데이터 스키마입니다. 예, 목록 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정보봉사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비브 엑셀, 요거는 BIB. 서지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엔드노트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이 비블리오그래피 BIB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게 남을 땐 어렵게 느껴지죠. 이제 그런 거 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빨리. 그럼 어디서 잡아야 돼요? 아는 거 중에서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아는 거 중에서. 그러니까 가와 나가 해당이 되겠죠. 세서는 제가 말씀드린 비백셀은 서지 관리 도구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 옛날에 해설할 때도 한번 제가 실수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뭐, 문제풀이 때, 그, 패스원 문제풀이 때나 이럴 때도 제가 학원에서도 실수했었던 적이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수정은 했습니다. 지금 그, 리더 스터디 강의나 이런 데서 이제 수정을 해놨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문제가 큰 문제는 없는데, 컨셉을 잘 잡아야 될 문제예요. 저도 착각을 했으니까요. 착각했었던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자, 이 즉답형 정보. 여기서 뭐, 제가 착각했던 지점. 한국 출판 연감이라는 거를 뭐의 관점으로서 봤냐면, 상업서지라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지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너무 빨리 단정을 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특징 자체가. 근데 실제로 한국 출판 연감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맞아요. 특정 주제 분야의 현황 추이나 관련된 기관의 동향을 알기 위한 즉답형 정보, 연감이잖아요. 이거 지금 연감을 물어본 겁니다. 백과사전을 물어본 거고요. 어떤 총람, 편람 등 어떤 리스트 있죠? 명감 같은 걸 물어본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 주제 분야 현황 추이나 관련 기관의 동향을 알기 위한 즉답형 정보원이라고 해서 나온 거 연감입니다.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출판 연감에서 어떤 출판 추이라든가 이런 거다 써줘, 이렇게 나와 있고, 몇 년도 현황도 다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소 관리 이제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 출판 연감에서 나온 통계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그,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연감에서는 보통 그런 정보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이 부분 의문 지적해 주신 분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영감을 통해서 알수 있는 요소들도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신 정보들. 그다음에 동향. 특히 동향이 잘알수 있죠. 최근에 지금 어떤 동향인가 이런 거 아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좀뭐 색다른 것들, 뭐 명감과 인물 정보. 그러니까 어떤 명감도 매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감인데 연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영어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라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요? 예, 단어가 이 사람의 저술에서 비롯된 것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전. 이거 출제어도 잘 파악하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뭘 물어보는 거?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소린가? 하여튼 이 단어라는 말이 이 뜻이 어디에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의 저술에서 비롯되었다. 뭘 찾나요, 지금? 어원을 찾고 있죠? 3번이에요. OED 어원. 그러니까 기록 기록주의, 용례주의. 그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을 하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문들을 몰라도 우리가 배웠던 어원 중심의 사전 이런 거 있죠. 우리 지금 보통 정보원을 물어보는 거는요. 대표 정보원의 특징을 많이 물어봐요. 제가 참고 정보원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 뭐라 그랬었죠? 이거 하려는데 어디다 쓸까? 이번 국정 문제에서 여기 국정 문제에서 제법 보였던 스타일이죠. 이거 하려는데 어서 뭐 어떻게 뭐 뭐야 저기.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스타일들이 문제들이 이런 경우에는 뭐 해야 되나? 아까도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뭐 코사 뭐뭐 온커버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용도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그 정보원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 특징들, 핵심 특징이에요, 다.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이런 아메리칸 헤리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단어 뭐 사전 같은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이란 말만 있지, 뭐 어원이라든가, 뭐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는 모 자체가 없어요. 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이거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모르는 사람은 못 풀어요, 이거는 아예.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요. 자, 지프 법칙인데요. 지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프 법칙하면 우리 맨날 했던 게 이제 R 곱하기 F는 C다. 그런 거도 있었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공식을 넣는 것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어의 빈도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동색인의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보통 배가에 활용된다. 뭐 이런 멘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순위 단어의 빈도수가 1000이라면, 그러니까 1 곱하기, 그러니까 순위와 빈도, 그러니까 R이 순위고요. 빈도가 프리퀀시니까 이제 F죠. 그게 C가 1000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1000을 했으니까 1000이 나오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뭐를 하면, 출현빈도, 2 곱하기 500을 하면은 1000이 나올까라는 거죠. 그렇죠? 뭘 하면 500이 나올까? 뭐 하여튼 이 결과 값은 10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 값을 맞추는 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순위의 출현 빈도가 500이라야 상수 값 10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이런다. 가는 맞아요. 가는 반드시 맞습니다. 가가 맞는 거를 골라줘야죠. 가가 있는 거를. 자, 확률은 이제 50%. 둘 중에 하나. 단은 읽을 필요 없음. 왜냐면 단어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빈도가 높은 단어에서 좋은 생이더는 자동생이 이론에 기반이 되었어요. 이건 룬 얘기할 때도 나왔었던 거고요. 저자수와 단은 이제 됐고, 그럼 나의 유무라는 이냐 라는 일단 틀린 거네요. 제한된 예산에서 몇 개의 중요 학술지만 선택해서 구독하는 수도 장치의 의도, 이거는 브래포드 법칙의 용도죠. 나보면 저자의 수와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 수 일반화에 대한 법칙, 이거는 로트카 법칙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선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가와 다만 해당되는. 가와 다만 해당되게 되니까 답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그래서 지금 뭐, 저자수에 대한 건 로트카, 요 제한된 예산, 뭐, 브래포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게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거고요. 제일 어려웠을 거고, 제가 아마 미리 배포됐던 문제는 이거 0.5로 배포가 됐을 텐데, 요거 수정했습니다. 0.6으로 좀 다시 수정을 해서 봐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다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 국내서에 들어가 있는 거랑 외국 자료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제가 봤던 내용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으면은 제가 실제 이 해설 내용이 좀 꼬이고 오래 걸렸던 게좀 다른 자료를 좀더 봤어야 했었던 이유도 좀 있어요. 굳이 좀 핑계를 대자면, 네. 왜냐하면 제 국내선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요. R 정확률은 트랙과 같은 대규모 컬렉션에서 적합 문헌 세트를 알 때, 마지막 적합 문헌이 검색된 지점에서의 정확률이다.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설도 옛날에 했었고요. 해설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 해설자고 하다 자료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 외국 자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말을 안 써요. 이게 지금 제가 발췌한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아니라, 아니면 제가 이 말에 대한 걸뭐 정확하게 뭐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예제가 이렇게 잘안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뽑아보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뭐 위키도 좀 찾아보고.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과거에 임용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때는 R적합률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나왔어요. R정확률은. 이러면 쓰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경우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분명 어떤 학교에서 분명히 배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배워서 이런 컨셉의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출제되어 나온 것 같아요. 출제되어 나온 것 같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진짜 풀기 힘든 부분입니다. 트랙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판이거든요. 자,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규모 어떤 학술대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상도 주고 막 합니다. 검색 성능이 좋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보 검색에 관련된 대규모 어떤 학술대회 같은 경진대회 같은 그런 회의예요. 네. 거기서 개발된 거 발표한 이제 분이 있는 거죠.
R프리 시즌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한 분이 있는 건데,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요. 위의 내용을, 이제 이 개념을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R프리 시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대학원이나 대야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아주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보죠. 자, 추가로 잠깐 R프리 시즌 넣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냥 설명만 드릴 거예요. 제가 뭐 문자 자료는 만들어 놓은 게, 문자 자료는 없고 그냥 설명만 잠깐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정확률에 대한 검색을 할 때, 정확률에 대한 검색을 할 때, 포인트. 적합문언이 있다는 거죠. 적합문언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검색되어 나온 것 중에 적합문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적합문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률 재원율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률 재원율 공부할 때, 전체 문헌 집단 내에서, 검색된 전체 문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하나의 변수가 더 들어갔냐면, 랭크라고 하는, 순위화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순위화에 따라서 뭔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순위화에 따라서 리콜 재현율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현율부터 잠깐 보자고요. 재현율부터. 그럼 재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아, 전체 문헌 집단, 단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적합문헌 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 R 정확률이 문헌에 대한 기본 전제가 뭐냐면, 적합문헌 세트를 알 때, 이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적합문헌 세트를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적합문헌 세트는 몇 개라고 봤냐면 전체 10개라고 본 거예요. 그럼 10개 중에 이제 리콜이니까 재현율이죠. 몇개 나왔나요? 하나 나왔죠. 아직 하나죠. 아직 하나죠. 두개 나왔죠. 세개 나왔죠. 아직 세 개죠. 아직 세 개죠. 아직 세 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률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는 전체 적합문헌 중에서, 적합문헌 세트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전체 적합문헌 중에서 두 개째니까, 또 바로 세개 이어지고, 세개쭉 가다가, 이제 뭐 어때요? 네 번째 이어지고, 다섯, 네 번째 그대로 가고, 다섯 번째 올라가고, 여섯 번째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확률. 아, 프리시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정확률은 어떻게 되죠? 검색되어 나온 것 중에 적합문헌의 개수죠. 그럼 얘는 첫 번째 검색 결과는 하나 검색되어 나왔을 때 컴퓨터가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컴퓨터가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검색되어 나왔을 때 어때요? 하나 검색되어 나왔을 때 하나죠. 그럼 이건 당연히 정확률 100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째 검색되어 나왔을 때는 아직 적합문헌 하나죠. 그럼 50%. 세 개째 나왔을 때 적합률은 아직 하나죠? 그럼 3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하고, 뭐, 적합률, 재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확률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 개수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10개 문헌이라고 했으니까, 10개 문헌, R개의 적합문헌과 R번째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R이 랭크예요, 랭크. R개의 적합문헌, 렐러번스의 R과 랭크의 R인 것 같아요. 그래서 R 프리시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더라고요. 이름, 네이밍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대 유추해 보면은, 아, 왜 R이란 말을 썼을까? 렐러번스의 R, 렐러번스의 R, 그 다음에 랭크의 R, 이두 가지의 중의적인 표현이구나. 그래서, 적합문헌의 개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랭크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게 우리 어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거 있죠. 예상 탐색길이 적도. 여기서 나왔던 컨셉과 비슷해요. 적합문헌의 개수를 알죠? 그 다음에 이 20개의 적합문헌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적합문헌을 발견하기까지 부적합한 문헌을 몇 개나 봤는가에 대한 것. 우리 봤던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R 적합률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쭉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적합문헌의 개수가 10개죠. 그럼 랭크를 어디서 끊냐면, 10번째에서 딱 끊어요. 10번째에서 딱 끊습니다.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적합률, 프리시즌이 뭐냐? 0.40이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R 적합률은 0.40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국내 책에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 해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정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알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이제 그 표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적합 문헌이 3개가 쪼르륵 나오고 부적합한 문헌 2개가 연달아 나왔다가 적합 문헌 하나, 부적합한 문헌 3개, 마지막에 적합 문헌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정확률이 뭐냐? 적합 문헌은 5개인데, 자, 원래 R 적합수이니까 랭크랑 적합성, 렐레반스를 갖다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는 계산을 쭉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 2까지 쭉 나오다가 이제 4개 중에 3개가 되니까 0.75, 이제 5개 중에 3개가 되니까 0.6인데 적합 문헌의 개수는 5개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R 적합수는 0.6이 됩니다. 근데 국내서 중에는 이렇게 된 책이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적합성이다. 이렇게 된 책도 있는데 지금 R 적합성에 대한 외국 자료도 보면은 여기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 이게 맞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뭐 자칫하면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인데요. 뭐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문제긴 해요. 됐죠? 여기 R 적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보지 라고 할수 있죠. 평균. 그럼 R 적합성의 평균은 전체 적합한 문헌이 몇 개냐?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여기에 적합률 1, 1, 1이죠. 그 다음에 넷, 0.67이죠. 다섯, 0.5죠. 요걸 갖다가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로 나누면. 이게 이제 평균 정확률이 되는 겁니다. 평균 정확률. 그래서 0.83.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수 좀두 번째 자리에 반올림하는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 정확률은 0.6이다. R 정확률 기법은 각각 지리별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요. 각각 지리별 성능 평가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리에 따라서 얼마나, R 적합성이 얼마나 나왔다. 또 순위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적합문헌 세트를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정확률 히스토그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유사도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아니라 밑에 거 4번은 됐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예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건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로 뭘 나타내냐면 지리별로 산출한 평균 정확률이나 R 정확률의 차이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에요. 평균 정확률이나 R 정확률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어렵게 나온 문제 맞고,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대놓고 틀리라고 된 문제 같습니다. 이걸 알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배운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를 좀 찝찝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국중 문제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R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좀 색다른 부분이죠. 이건 아주 심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적합성 트랙 실험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적합성 중에서 이게 제일 이제 유명한 적합성이거든요. 평균치를 내야 되지 않겠어? 순위화도 반영되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것 등등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그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앞으로 뭐 시험 보실 때마다 뭐 이번 뭐 시험뿐만 아니라 차후에 있을 시험들 모든 시험에서 본인 수험번호 뒤에 나오는 해당 수험번호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문제를 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십시오. 카톡으로 주셔야지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예, 이벤트 매번 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서 이런 거는 어땠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의 완성도를 좀 올려보려고요. 그거 본인이 스스로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질문을 받고 떠올리는 게더그 정확도가 올라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어요. 아, 생각났어요. 하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카톡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해서 좀 복원을 좀 해봅시다. 아, 힘들어요. 복원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복원을 하려면 좀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 아는 거로 푸셔야 되고요. 모르는 거는 정답을 찍을 확률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죠? 세모냐,
동그라미냐, X냐. 모두 동그라미고 세모가 하나일 때는 세모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지점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